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많이 요청해 주셨던 저의 패션 아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또 티낸다고 옷을 야금야금 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또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면은 옷 정보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미리 나 이거 입을 거야 하고 알려드린 다음에 영상으로 찍으면 공개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일 먼저 이번 패션아울에서 가장 지분이 많은 곳은 블랙업이랑 스타일난다예요. 그래서 블랙업을 먼저 보여드리고 스타일난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비교적 배송이 그저께 어제 많이 왔는데 이것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블랙업에서 구매한 가디건이고요. 사실상 이 디자인 자체는 되게 흔한 디자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에이블리나 패션 어플 사이트 가면은 진짜 많이 볼 수 있는 디자인인데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컬러감. 저 이런 그린, 블루 컬러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루를 보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마라탕을 먹으러 갈 때 이걸 입고 나갔더니 스코가 색상이 예쁘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잘 샀구나 싶었고 이거는 청바지 위에 안에 뭐 브라탑이나 나시 입고 이거 위에 입어도 예뻤고 그리고 조거 팬츠 위에 이거 입어도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데나 다 잘 어울렸고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은 브라탑 입고 이거 입고 그리고 그 위에 뭐 라이더 가죽 자켓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이 위에 트렌치코트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레이어드해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꾸준히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너무 추워지면은 이게 아무래도 조금 크롭 기장이다 보니까 배에 시려울 것 같아가지고 완전 한겨울 때까지는 못 입고 다닐 것 같고 그냥 가을 정도까지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색감이 가장 취저라서 구매한 가디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가디건. 이거는 블랙 색상인데요. 제가 이런 가디건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컬러들도 사고 싶었는데 이게 색상 예쁜 게 없었어요. 색상도 한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어쨌든 이 가디건을 샀고요. 이거는 약간 앙고라는 아닌데 앙고라같이 이런 털 느낌이 나는 가디건이어가지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가디건은 여름에서 가을용이라면 이거는 가을에서 겨울용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전에 그거 가디건보다 훨씬 더 크롭 기장이에요. 그래서 완전 이것도 한겨울에는 입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너무 제 취저여가지고 구매를 했고 이거랑 같이 코디가 되어 있었던 이너도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흰색 긴 팔인데 이것도 크롭이에요. 네, 그죠? 근데 이 중간에 천사 3명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조금 징그러워요. 어쨌든 굉장히 핏되는 느낌의 크롭 긴팔 티셔츠이고요. 요즘에 이런 스타일이 유행인 것도 있고 사실상 제가 흰색 긴팔은 많이 있는데 다 박시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가디건 안에 입기는 힘든 그런 옷들만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입었을 때 매력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 그림하고 이 가디건의 질감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조거 팬츠를 구매를 했는데 사실 제가 여름에도 조거 팬츠를 꽤 잘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여름용이었어요. 이렇게 만지면 약간 비닐처럼 그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그런 소재여가지고 조거 팬츠는 너무 좋은데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그 옷을 못 입고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업에서 이 그냥 무난한 조거 팬츠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색감이 더 예뻐요. 약간의 그런 워싱 같은 느낌도 들어가서 되게 단조로워 보이지도 않고 사이즈도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청바지나 슬랙스는 길이에 엄청 예민해지잖아요. 그 3cm
아니면은 5cm 차이로 이 핏이 확 달라 보이니까 되게 예민해지는데 조거 팬츠는 밑에가 고무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맘 놓고 그냥 구매를 했고 앞으로도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원래도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데 가을이 낫고 나서 완전 추위를 진짜 너무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맨투맨 같은 거 입을 때도 무조건 기모를 찾는데 이거는 기모더라.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컬러 한 개도 더 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조거 팬츠입니다. 이건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길이감도 너무 잘 맞고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옷이랑 같이 코디가 되어 있던 맨투맨이 있어요. 저는 네 가지 컬러를 샀거든요. 저는 맨투맨이 이 바지랑 같이 코디가 되어 있을 때 사실 맨투맨은 사이즈가 어찌저찌 맞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바지는 진짜 클 거를 감안하고 구매를 했는데 이 바지는 딱 맞고 맨투맨이 진짜 너무 큰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저한테 진짜 너무 커서 남편 입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남편이 키가 183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입으니까 딱 맞았어요. 그 정도로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저는 입지도 못하고요. 하,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 가지 컬러를 다 샀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블랙업에서 구매한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스타일난다 홍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모폴라를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단색이 아니라 이렇게 배색되어 있는 모폴라인데요. 이렇게 여기 목 부분부터 사선으로 배색이 되어 있고 여기 어깨를 지나서 팔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 또 소매 끝에도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꽤 얇아가지고 조금 안에 입는 속옷을 신경 써서 입어줘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저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상반신 위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되어 있는 거를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볼 때보다 실제로 입었을 때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산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색 그리고 목폴라 끝에 부분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팔 부분에 다시 컬러 들어간 거, 그리고 소매 이렇게 투톤으로 디테일, 그리고 소매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물결 무늬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 컬러감이 나눠지는 곳에도 이런 물결 무늬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엄청 디테일이 많아가지고 되게 매력적인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목폴라 입으면 어깨가 좁아 보일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 체형인데 이거는 그렇게 좁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옷도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먼저 이 목폴라 나시 민소매인데요. 이게 사실 대부분 옷을 저는 영상에서 입으려고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상에서 솔직히 실제로 보면 저는 목이 짧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목폴라를 영상에서만 입으면 목이 너무 짧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 여기 위까지 올라오는 목폴라가 아니고 딱 반 정도만 가려주는 목폴라여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이렇게 한 개만 입는 거면은 저는 구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위에 이렇게 가디건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민소매잖아요. 민소매 가디건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니까 이 사이에 맨살이 살짝 보이는 게 또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깨 쪽에 묶는 끈도 있어가지고 나름 지루해 보이지가 않아요. 옷이 이렇게 되게 밋밋한 단색인데도 지루해 보이지 않아서 저는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너무 예쁜 녹차색이야. 이거는 유튜분들은 꼭 사셔야 합니다. 너무 예뻐. 이것도 되게 만족스러웠던 옷이고요. 이거는 조금 덜 만족이긴 한데 이것도 영상용으로 구매를 하긴 했거든요. 이 블루 레더 헌팅캡을 구매를 했고요. 이런 식의 느낌인데 모르겠어요.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매장에서 써봤을 때 되게 컸어요. 사이즈가 은근히 되게 커가지고 되게 잘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에서 제가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느낌을 주고자 한번 구매를 해본 그런 모자입니다. 15,000원? 15,000원이면은 새로운 시도를 해볼 만한 가격이죠. 그리고 이제 좀 따로따로 구매한 옷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폴로 맨투맨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파주 아울렛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저는 사실 요즘에 폴로가 너무 유행이잖아요, 갑자기 또. 그래서 이제 구경을 갔다가 구매를 했는데 은근히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게 125,000원인가? 맨투맨 하나에? 아, 그래서 폴로를 다들 직구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컬러가 제가 그린, 블루, 어두우면서 채도 높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을이 났고 추위에 엄청 취약해졌잖아요. 근데 또 기모 맨투맨이야.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사러 갔다가 가을이 옷을 폴로에서 더 많이 구입을 했다는 썰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 맨투맨은 아주 만족스럽게 가을, 겨울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저는 XS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그냥 딱 맞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스타일이라면 사실 S를 구매했을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워낙 또 딱 맞게 입거나 아니면 크롭되게 상의를 입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XS를 샀는데 뭐 팔 길이, 그리고 여기 허리, 기장 여기까지, 그리고 어깨 이것까지 완전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은 제가 또 보여드릴 니트가 있는데요. 이 색상의 니트예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 막 넘기다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구매를 한 건데 이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 딱 이 물건을 받았을 때 너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이 뜨개질의 실 자체가 우리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뜨개질 연습할 때 딱 문방구에서 파는 그 뜨개질 실 아시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퀄리티가 낮아 보였고 진짜 좀 내 돈 내 산이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거적대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너무 막 만든 거라기보다는 소재가 너무 좀 없어 보이는 소재여가지고 아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배송이 진짜 너무 늦어서 되게 실망스러웠던 제품인데 이게 의외로 너무 막 입기 좋은 거예요. 그냥 제가 보통 집에서는 브라탑을 입고 있다 보니까 브라탑을 입고 있다가 밖에 잠깐 나갈 때 이것만 걸치고 나가기에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게 문방구용 뜨개질 실 같은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텐션이 없어서 이 목 늘어남이 없어요. 그 진짜 하나도 안 늘어나거든요. 그냥 이게 뜯어져서 끊어졌으면 끊어졌지 늘어날 리는 없는 그런 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입었을 때 늘어나서 옷이 해질 느낌도 없고 굉장히 막 입기 좋아서 솔직히 오늘 보여드렸던 옷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입은 옷이긴 해요. 그 만족도가 높다기보다는 그냥 가장 손이 많이 갔던 옷이긴 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처음 사보는 곳이었는데 수선화 나이츠라는 사이트였고요. 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인스타를 둘러보다가 너무 예쁘신 분이 예쁜 옷을 입고 있길래 그 인스타에 딱 들어가 봤는데 마침 그분이 그 수선화 나이츠를 운영하시는 분인지 모델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 그 프로필에 수선화 사이트 링크가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아예 이 인스타그램에서 입은 모든 옷은 수선화 나이츠 옷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입은 걸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한 옷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털 소재지만 앙고라처럼 빠질 일은 없는 그런 소재고 이거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이 아까 블랙 가디건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블랙 가디건이 조금 더 촘촘하게 짜져있는 느낌이고 이거는 조금은 널널하게 짜져있는 옷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때 구멍이 보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늘리면 보이긴 하고요. 어쨌든 저 이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런 색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니트라서 조금 더 어두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의 그린그린한 가디건입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이 이 수선화 나이츠는 크롭 느낌은 비슷한데 이거는 이런 V넥? 깊게 파져있는 V넥이고 블랙업은 U넥, 라운드넥에 많이 안 파여져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은 이거 어디서 구매한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찾아서 써놓기는 할게요. 이게 진짜 가벼운 살랑살랑거리는 이런 니트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런 옷인데 이게 특이한 점이 아예 이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깨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어깨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는 옷인데 우선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고 그리고 제가 가을 겨울에 롱치마를 되게 잘 입어요. 근데 롱치마에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소재도 두껍지 않고 뭔가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왜소해 보일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예쁜 핏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옷으로는 이 브라탑을 가지고 왔는데요. 짜잔! 컬러감 너무 예쁘죠, 진짜. 제가 이런 색감의 브라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랑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짜잔! 이거. 너무 약간 몸짓이 그런가? 어쨌든 이 컬러랑 이 노란색이랑 그리고 어디 갔는지 도저히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 약간 녹차 색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색감의 브라탑도 있었는데 도저히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고요. 어쨌든 이 세 개를 샀는데 우선 제가 이때까지 꽤 많은 브라탑을 입어봤거든요. 근데 그 브라탑들 중에서는 가장 좀 타이트한 편이에요. 근데 뭐 너무 답답함이 느껴진다거나 답답해서 소화불량, 뭐 숨 쉬는 게 좀 거북하다거나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브라탑을 편하기 위해서 입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비추할 정도의 타이트함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브라탑을 편해서 입는 용도 때문에 입기는 하지만 이거는 색감을 보고 색감 위주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약간의 타이트함은 감수하고 입는 정도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예뻐요. 왜냐면은 그냥 이거 하나 입고 가디건 같은 거 하나 걸치고 나가면 되니까 진짜 너무 편하고 색감이 보여도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번 여름? 가을에 제일 많이 입는 제가 진짜 이틀에 한 번꼴로는 무조건 입게 되는 그런 브라탑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컬러 를 가장 많이 입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녹차색을 가장 많이 입었고 이게 컬러감은 진짜 너무 예쁜데 이게 은근히 입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끝나시 같은 거 입고 메이크업 하는 거를 가장 편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일반 블랙 브라탑이나 이런 걸 입고 메이크업을 하면은 영상을 찍을 때 되게 속옷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차피 브라탑이니까 보여도 상관이 없긴 한데 좀 덜 속옷 같아 보이는? 덜 브래지어 같아 보이는 거 없을까 하다가 이제 이거를 입고 메이크업을 하려고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발을 가지고 왔는데 가을이 되니까 또 이제 부츠에 눈이 가길래 이렇게 부츠 두 개를 구매를 해왔고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약간 워커 스타일의 앞에 이렇게 끈이 촘촘하게 있는 부츠를 구매를 해왔는데 우선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굽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한 7, 8cm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웬만한 구두 신는 것만큼의 키높이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고 사실 이거를 구매할 때 조금 고민했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쇼핑몰에서 모델분이 신었을 때를 기준으로 이게 무릎 아래까지 왔거든요. 근데 제가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직접 신으면 무릎 한 중간까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고민을 했는데 이 디자인이 너무 탐나가지고 그냥 구매를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주문을 해서 딱 신어봤는데 무릎 중간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키높이 때문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깔창을 키높이 깔창을 조금 더 넣으니까 무릎 밑에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고 있고 이거를 사실 닥터자르트 라이브 하는 날 신었었는데 발 뒤꿈치가 완전 아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 라이브 끝나자마자 바로 막 신발 사겠다고 사뿐 달려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너무 불편하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네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게 사이즈가 뭐 5단이나 막 10단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S, M, L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M을 구매를 했는데 그게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운동화는 35? 30 이렇게 신고 구두는 35에서 40 이렇게 신는데 어쨌든 M 사이즈를 신으니까 딱 맞기는 맞았고요. 이렇게 디자인은 되게 잘 신고 다닐 법한데 뒤꿈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무서워서 잘 신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옆에 자크까지 있는 그런 부츠고요. 그 다음은 제가 자크가 없는 이런 스타일의 부츠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앞에 코가 뾰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발이 되게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감수는 하지만 아쉬운 그런 느낌이었고요. 자크가 없는데 자크가 없는 거에 비해서는 불편함이 크지 않아요. 물론 있는 것만큼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 치고는 편한 제품이어가지고 그냥 막 신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전에 보여드린 부츠 설명할 때도 언급했다시피 이게 무릎 밑으로 왔으면 좋겠어가지고 무릎 밑으로 확실하게 오는 부츠를 구입하고자 해서 이거를 구입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 키 155 기준? 무릎 딱 밑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그런 기장이어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옷들은 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가을을 맞이해서 구매한 옷들을 보여드렸고요. 이 옷들을 입으면서 앞으로 메이크업 영상을 또 촬영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 메이크업의 옷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면은 정보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